봅시다. 그 전까지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지 얘들아. 뭐였지? 석탄 매장량이 일단 많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자유로운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다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 설명해주겠죠. 볼게요. England also had the right political background for a free market system. 그 당시 영국은 또한 역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국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죠.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 Political background. 올바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기 좋은 정치 배경이었는지 호이아가 설명해주고 있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한 적당하고 알맞은 정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M 끌게요. 백그라운드 설명은 잘이니까. Compared to other European powers. 그 당시 다른 유럽의 세력들과 비교해 봤을 때 프랑스나 독일 등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영국이란 나라는 뭐가 없었어 얘들아? Did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A strong monarchy. Monarchy가 뭐야 얘들아? Monarchy. 뭐지? Monarchy. 강력한 군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나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체제였는데 영국 그 당시에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체제들이 이루어져 자유롭게 정치 체계가 배경을 세팅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산업혁명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라고 알아보는 게 되겠죠. So the English people could pursue their own objectives and they earn money for themselves with very little government invention.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could pursue, 추구할 수 있었죠. 무엇을? 그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목표를 추구했으니까 뭐 하면 되겠느냐? 돈을 벌면 되겠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태로. With very little government invention. 정부의 개입이 리틀이야 얘들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러면 그 당시 영국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힘이 크다 적다? 적다. 즉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겠지. 됐어? 절대 왕정은 국가가 너무 힘이 강력해서 개인의 그런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영국은 당시 그런 절대 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스스로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위한 항업 활동할 수 있었다. 말하고는 게 되겠죠. 됐나요? 다음,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England's naval power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세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요소입니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이 가지고 있던 naval power 뭐지 얘들아? Naval 해군의 힘이 상당히 뭐했어? 기여했죠. 무엇에 기여했어?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산업혁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해군을 앞세워서 전 세계 여러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닌 거겠지? 정복하고 다니면서 그곳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산업화의 분위기를 심어 넣어줬겠죠? 그래서 해군이
무역가들을 보호해주면서 결국 그러한 현상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역과 그 해외 발생의 무역의 이익을 보호해줬다. 국제화 또는 최대화 시켜주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해군을 자신들의 호위 무대로 삼으면서 상업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겠지.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자본이 생기고 그 많은 자본 더 많은 투자를 불러일으켰을 테니까 이렇게 상업화가 적극적 촉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나요? 네. 다음 옆에 있던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번 단락은 어떻게 영국이 그렇죠.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정치적 배경이 어떻게 이 혁명을 도와주었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폴리티컬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알아보 보도록 하자. 일단 이게 끝이네. 마지막 단락이네요. 보자.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은 불러일으켰죠. 발생시켰죠. 여기 있죠. 무엇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어디에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산업혁명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발생시켰습니다. 산업혁명은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었죠. 무엇을 도와줬지? 경제를 도와주었네요. 경제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역할일까? 성장하고 발전한 게 뭐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 거잖아. 목적어인 경제가 뭐 하는지 설명해 준 거니까 목적격 보호 관련 처리가 되겠죠. 됐어? 다음. 그리고 또 이 산업혁명은 주었는데요.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뭘까? 직접 목적을 잡기가 되겠네요. 이 문장은 한 문장이었는데 동사가 첫 번째가 help였고요. 두 번째 동사가 end 뒤에 있는 개입과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오형식 구문 보이고 있지더라. help가 오형식에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어떤 모양이 가능하더라? help가 오형식에 쓰이면 준사역 동사라고 불렀지?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모양이 가능하더라? 원형이나 아니면 하나 더 어떤 거 가능해? 추 부정사 모양 가능한 오형식 help 동사 구문 기억해 주세요. 목적어가 원형하거나 투부정사하는 것을 돕다. 또 지금 봤던 문장도 help가 오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인 economist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목적격 보호자 이렇게 그러고는 원형의 동사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말고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뭐를 써도 괜찮다? 어? 그리고 우리 어떻게 바꿔도 괜찮다? 어, to, 그리고 to 부정사를 바꿔도 괜찮다. 왜? 오형식 구문이잖아, 얘들아. help, economy가 목적어, 이 자리가 목적을 보호했지? help는 오형식이 되면 원형이나 to 부정사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원형 말고 to, 그러고 나와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넘어갈게. however, 하지만 그러나,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오겠니? 좋은 점 얘기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나쁜 점 얘기하는 소리가 되겠지? 하지만 그러나 역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결부사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많은 부정적 결과들이 또는 효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측면 나오게 되겠네. This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부정적 측면들이 되겠죠.
이런 부정적 측면들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포함하기 뭐였냐면 일단 먼저 공장에서의 위험한 근무 환경 An increase in air pollution 두 번째 개체들아 대기 오염의 증가 그리고 세 번째 Trampled dirty living condition as city grows 도시가 점점점 커지고 성장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Trampled 무슨 뜻? 비좁고 굽이고 그리고 dirty 더러운 그러한 생활 환경들 이것이 세 번째 부정적 측면으로 언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지금 이 단락은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어?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과 그리고 뭐였을까? 장점, 긍정적 측면들 써주면 되겠죠? 뭘 쓸래? 퍼지티브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가 병렬 연결하는 동의동사니까 네거티브스 나와 있는 거에 맞춰서 여기도 빈칸도 역시 퍼지티브스하고 맞춰서 써주세요. 산업혁명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들과 부정적 측면들이 이렇게 마지막 단락에서 설명되고 있었다는 거 됐나요? 그러면 이제 내용하기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줄게. 4번까지 하면 되지 얘들아? 다른 책은 넘으시고요. 4번까지 풀어주세요.
단 B, Impac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on Europe. 산업혁명이 유럽에 끼친 영향. 얼핏 맞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산업혁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왜 굳이 많은 나라 중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지 설명하는 게 중점이었으니까 이는 올바른 내용이 아니겠죠. 다음에 C,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in Industrialization. 산업화에 있어서 자원의 중요성. 그런 내용 설명 나와 있었니 얘들아? 천연자원이 산업화에 얼마나 중요한 끼친지 나와 있었어?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 얘들아? 없는 내용이었지? 그치? 그래서 역시 메인 아이디어 고르시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D 볼게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왜 발생이 되는지 그것에 기여했던 원인들에 관한 설명들이 뒤에 남아있는 게 되겠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본문 내용에 따르면 본문과 일치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을 고르면 A는 무슨 말이야 얘들아? 산업혁명은 오직 영국에서만 발생했다. 뭐 때문에 틀렸어? 문이 때문에 틀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B. Most English people were farmers before the 18th century. 18세기 이전에는 대다수의 영국 사람들은 농부들이었다. OX. 18세기 이전에 1700년대 초반까지라 그랬으니까 1700년대 몇 세기? 18세기. 맞죠? 그러니까 맞는 거지. 맞죠? 18세기까지 농부들이 맞았지 얘들아?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에 C는 왜 틀렸어 그러면? Machines were not used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이전에는 기계가 사용되지 않았다. 사용되었지? 그때는 주로 동력이 뭐였으더라? 바람과 물이었었죠. 그쵸? 사용됐지만 동력이 조금 달랐던 것뿐이었죠. 다음에 D. There were few intelligent people in Europe in the 1918s. 1800년대는 유럽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 없어? 부분에 없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되겠네요. 그 정답은 B. 일치하는 건 B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3번. 다음 중 산업혁명에 기여했던 게 아닌 것 골라주세요.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소를 언급된 게 아닌 걸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풍부한 석탄 매장량. 언급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두 번째,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생각의 자유로운 교환.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절대적인 군주. 이거 있으면 해야 돼. 이건 다른 유럽 국가들의 특징이었잖아. 이게 없는 영국에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발생했다고 말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가 산업혁명의 기여한 원인이 아닌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지 얘들아?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산업혁명 기간 동안 발생했던 변화로 언급된 것을 골라주세요. 산업혁명의 결과 발생한 변화 내용을 언급 골라주세요. D가 뭔데? 정부는 금지했대. 개개인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무역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대. 이런 얘기 있었어 없었어? 오히려 반대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었다고 했어? 강력한 해군이 도와주었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금지한 게 아니라 격려하고 권장한 게 되겠지?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네요. 틀렸죠? 다음에 C는 어때? 석탄의 가격이 상승했대.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석탄을 필요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이 석탄이 필요한다 내용이 나왔었지만 가격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지? 고르면 안 되겠네요. 다음, 사람들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제품과 상품을 제조했었다. 이건 뭐야? 산업혁명 이전에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었던 방식으로 설명된 거니까 산업혁명 결과를 인한 결과로 말하면 된다? 안 되겠죠? 그쵸? 그 이전의 제조 방식이었을 테니까. 다음, 그럼 남은 건 A밖에 없겠네. 많은 새로운 기계적 혁신들이 나타나고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산업혁명 결과로 발생했던 결과는 바로 A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 얘들아? 나머지 5번부터는 숙제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데일리를 덜 하신 분 아직 마무리해 주시고요.